삼채보쌈. 색이 곁들여 먹는 삼채 소스부터 시작해 보쌈의 처음과 끝을 삼채가 책임지고 있다는데 어우 그 맛이 궁금하다. 아삭한 보쌈 김치에 이 집만의 삼채 소스 듬뿍 찍어 한 입 먹으면 대한민국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이색 보쌈의 맛이 느껴진다는데요. 아 맛있어요. 프라이드 치킨에 양념을 발라 먹고 싶어요. 치킨 기름을 쫙 뺀 고기와 쌉싸름과 달콤함이 조화를 이루어서 너무 건강한 맛이 나서 맛이 참 좋아. 내부 보니까 자꾸 땡기는 거. 숨어있는 삼채를 찾아 사장님을 따라가 보니 신선함을 위해 저온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삼채가 등장합니다. 원산지인 미얀마산을 고집합니다. 바다 건너 미얀마에서 위탁 재배한다는 삼채를 흐르는 찬물에서 깨끗하게 세척해 월계수, 정향 등 각종 허브와 함께 넣어 돼지고기를 삶는다는데요. 고기 삶냄새도 잡아주고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고 건강에 좋은 약초이기 때문에 새해나 삼채를 많이 씁니다. 돼지고기는 센 불에서 20분 이후 뜸들이듯 약불에서 삶아줘야 부드럽고 육질이 살아있는 돼지고기가 된다는 사실. 먹음직스럽게 익은 돼지고기는 먹기 좋게 잘라 접시에 올리는데요. 여기에 삼채 소스가 빠지면 안 되죠. 파프리카와 삼채가 소스의 주 재료. 색감과 단맛을 위해 노란 파프리카를 사용한다는데요. 물 없이 소스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파프리카를 먼저 가는 것이 비법. 여기에 알싸한 맛과 건강을 더해줄 삼채를 넣어 갈아줍니다. 몸에 좋은 재료끼리 만나 특별한 보쌈 소스가 탄생했는데요. 두 재료의 맛을 잘 어울리게 해줄 요거트 들어가야죠. 단맛을 조금 감미하기 위해서 이제 꿀이 들어갑니다. 산 노란색으로 손님들의 시선을 잡아주니 쌈장은 가라 쌈장은 가. 삼채 소스 완성입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에 다 보쌈 맛 더해주는 김치도 그러니까. 평범함을 거부한다고요? 김치에도 저희는 삼채를 넣고 있거든요. 신선한 재료로 매일 매장에서 직접 담근다는 보쌈 김치. 그런데 삼채를 넣으면 혹시 쓰진 않을까 걱정인데요. 삼채를 갈아서 마늘 대신 저희는 김치에 넣고 있습니다. 삼채를 요리에 어떻게 넣을지 고민이라면 마늘처럼 사용하면 된다고요. 다진 마늘. 삼채의 영양과 맛이 김치 속에 잘 배이도록 골고루 잘 버무려주면 삼채 보쌈 김치도 금세 완성됩니다. 배추김치 역시 삼채 양념으로 버무려주는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가는 강렬한 색의 향연. 24시간 숙성시켜주면 보쌈에 빠질 수 없는 환상의 짝꿍이 탄생합니다. 여기저기 쏙쏙 삼채가 숨어있는 삼채보쌈 한상 완성. 색도 예쁘네요.